헤드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건축가 안드레아 발라디오가 설계하고 시공하다가 사망하면서 그의 제자 빈첸소 스카모찌가 이어서 완공을 한 테아트로 올림피코 올림픽 극장을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이전에 극장 마당과 극장 안 따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 극장 마당과 극장 안까지 한꺼번에 이 영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안드레아 발라디오가 살았다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테아트로 올림피코까지는 걸어서 한 1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안드레아 발라디오 같은 경우는요, 소개하자면 1508년 11월 30일에 파도바에서 출생하였고요. 1580년 8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파도바 출신인데 비첸사시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건축가 비트루스 헤베르티 이처서를 연구하여 당대 건축의 권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건축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 안드레아 발라디 외에 저 두 분의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 안드레아 발라디오가 건축 사서 일단 제작했고요. 책방에서 제가 안드레아 발라디오 직접 지었던 건축 사서를 제가 구입하라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현대 이태리어가 아닌 고전 이태리어로 적혀 있어서 이제 뭉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포기했습니다. 테아트로 올림피코는 비첸사 시와 베네토주의 발라디오 빌라 예 속하고요. 포함되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드레아 발라디오를 잠깐 소개하는 동안에 벌써 테아트로 올림피코 바깥 담까지 도착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에 보면 극장에 대해서 잠깐 그림이 있죠. 사진이 있습니다. 내부와 극장 건물 저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테아트로 올림피코 적혀있죠. 테아트로 하면 연극이고요. 올림피코 하면 올림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올림픽 극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올림픽 극장 정면을 봤을 때 저렇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극장 마당으로 들어오면 저렇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럼 진행 순서는 마당 전체 구경 좀 하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극장 내부 구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벽돌 건물은 예전엔 또 다른 가문의 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극장은 화면에서 왼쪽편에 있는 것이 극장이고요. 이 건물은 극장은 아닙니다. 현재는 뭘 하는 공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벽에 그 당시에 가문에서 뭐 이런 비석들, 조각상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 가문의 것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촬영한 것에는 좀더 세세하게 저기 벽에 걸린 것들도 설명도 적어놨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극장 내부와 마당 다 이러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대하트로 올림피코는 르네상스 시대의 첫 번째 영구적인 실내 극장이라고 그럽니다. 1580년부터 1585년까지 건설되었는데 중간에 안드레아 발라디오가 공사 진행하던 도중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빈첸소 스카모지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85년 3월 3일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이첫 작품으로 극장 개장 후에 첫 작품으로 올려졌다고 그럽니다. 마당에 놓여져 있는 대리석들, 저런 조각상들도 보면 표정들도 다 다릅니다. 어쩌면 실존 인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식들, 또 옷차림들도 다 다르고요. 복식 연구하는 경우 저런 것도 아마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극장 외부에서 보면 뭐 둥근 부분도 있고 뭐 네모난 부분도 있고 이게 구조가 아마 무대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지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기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자면 야외 원형 극장 같은 경우 이렇게 반원으로 돼서 층계층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이렇게 좌석들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건물도 하여튼 바깥에서 봤을 때는 허름한데 실제 안에 들어가면 정말 환상적으로 멋집니다. 얼마나 앉아서 구경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체는 사람인데 상체는 머리는 예, 사자입니다. 사자고 한쪽은 좀 깨진 쪽은 노루나 사슴 그렇게 될까요? 극장 외부를 보면 허름하게 뭐 저렇게 좀 낡았다 싶고 별볼거 없다 싶은데 내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부 들어가면 정말 환상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입체감 있게 원근법을 적용해서 무대 뒤쪽에 마을이 만들어 놨는데 집들 무대 가까이에는 집들이 크고 깊숙이 갈수록 집들 작게서 뭐 하여튼 예, 그 시절에 1580년 예, 그 시절에 그런 생각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극장 마당을 전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을 갔는데 이제 조각상들에 따라서 쭉쭉쭉 걸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돌리고 있는데 와서 저 중앙 부분에 저기 탑같이 보이는 저 안쪽 구석까지도 들어가서 구경하고 걸어 나와서 지금 사람들 보는 이곳으로 예, 또 와서 조각상들 구경하고 저기 석판들에 적힌 거 구경하고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기 대리석에 보면 뭐그 당시의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설명해놓은 글귀들이 적혀 있는데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이 건물은 언제 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다 뭐 역사적인 그런 기록 같은 거 잠깐 잠깐 짧게 뭐 이렇게 설명해서 새겨놓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테아트로 올림피코 예, 극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서면 저런 넓은 공간에 예, 방이 있는데 저기도 다 예, 보면 여기에 다 대리석에 무슨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아마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고 그러는데 예, 구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제 예, 안내 표지판입니다. 드디어 극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가는 길도 상당히 길었는데 저기 다 저기 그 역사적인 뭐 극장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인물들도 있고요. 드디어 극장 내부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저렇게 반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었는데, 건물이 실내에 들어오면 저렇게 와,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들은 이게 관람석이기도 한데, 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면 좀 삐걱삐걱한 소리도 나는데, 무대 맨 가까이에 있는 중앙에 있는 현대식 의자들은 저것은 저 좌석들은 악단들이 앉아서 연주하는 곳인지 아니면 VIP석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무대 뒤쪽에 저기 마을들, 집들 이렇게 만들어 놨죠? 예, 저것들이 이제 원근감을 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의자들 있죠? 여기 어차피 VIP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뒤쪽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중간에 저런 나무로 짧게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걸어갈 때좀 약간 나무 소리가 좀 나기도 합니다. 극장에 저 안에 있는 저 조각상들은 다그 당시에 실존 인물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 극장 설립을 위해서 건축 기금을 예, 기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기념한다고 저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무대 저 앞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 조각상들, 무대에 있는 조각상들은 더 이상 가까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무대 뒤에 있는 조각상들은 가까이 가서 예, 찍어 볼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표정들이나 얼굴 생김새 다 달랐는데 예, 지금 무대에 있는 저 조각상들은 최대한 이렇게 줌을 해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대 뒷 배경으로 마을들을 만들어 놨는데 저게 앞부분 앞쪽은 크게 만들어졌고 뒤쪽은 작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원근감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몇년 전에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테아트로 올림피코 이 극장에서 연극 공연하는 그 화면을 보여주던데, 저게 어디지? 제가 그랬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와 정말 실감 났습니다. 그냥 이 무대가 밋밋하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실제 말처럼 저렇게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무대 뒤쪽에. 저거 만드는 데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고 극장에서 무대 조명을 바꿔가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음악은 저작권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음악으로 바꾸겠습니다. 전체 시간이 5분간 보여주는 건데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편집 좀 하겠습니다.
케아두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